네, 안녕하십니까. 네, 24년도 대망의 모의고사 1주차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역시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 좀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내용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갑한 교실에 오셔갖고, 이렇게 귀한 또 토요일 오전을 보내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모의고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도움될 만한 내지는 지난주에 어떤 질문 내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면 실전과 같이 9시 1시간 반, 실전과 같이 1시간 반을 할 거고요.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반 동안, 저는 저기, 방에 있을 겁니다. 방에서 뭐 자는 게 아니라 방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 모르겠다, 내지는,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조용히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상담을 받을 거고,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계속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앞서서 지난주에 질문 올라온 거 중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딱 세 개만 좀 보고 갈게요. 다 여러분들 도움이 돼서 그럽니다. 자, 저 인강 들으셔서 알 거예요. 저 스타일은 그 전주 동안에 질문 올라온 게 수십 개가 있겠죠. 수십 개 중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 몇 개만 이렇게 먼저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통되게 알으셔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66번 질문에 있으셨는데, 66번에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요거 궁금하셨나 봐요. 이게 66번이 요거였죠. A가 고의로 배우자하고 장모를 태우고 고의로 이제 절벽에서 떨어졌나? 뭐 그래 갖고 사건이 났었는데, 요때 요 장모 C를 왜 자기 신체 사고가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요지는 뭐냐면 이 처가 지금 이 갑보험사의 부부 한정 특약을 들었잖아요. 부부 한정 특약을 들었기 때문에 A도 운전할 수 있지만 B도 운전할 수 있죠. A도 운전할 수 있고 B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피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냐. 피보험자가 되니까 피보험자의 부모죠. 피보험자의 부모니까 자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가 봐요. 좀. 그리고, 자, 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피보험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1인 한정 특약, 부부 한정 특약, 뭐 가족 한정 특약, 뭐 형제 자매 한정 특약, 아니면 김영피 보험자 플러스 1인 지정 운전 특약 등등이 많죠. 그 특약들은 피보험자를 정한 게 아니라,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닌 거죠. 부부 한정 특약이라는 거는 부부가 피보험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피보험 자동차를 부부만 운전했을 때 보험 처리해줄게. 그 대신에 넌 보험료 좀 싸게 내.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B가 탑승만 하고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아닌 거예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친족 피보험자든 승낙 피보험자든 피보험자가 되려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이어야 돼요. 사용 관리 중. 단순히 동승만 하고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는, 즉, 장모는, A 입장에서 장모, B 입장에서는 어머니겠죠? 어머니는 자기 신체 사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우연찮게 이게 A가 운전했지만, 이 차가 B 명의의 차다. 그럴 때에는 자기 신체 사고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때는. 했죠. 왜냐면
그때는 김영피 보험자잖아요. 김영피 보험자이기 때문에 김영피 보험자의 어머니로서 자기 신체 사고가 된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거죠. 단순 탑승자들은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된다는 거는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대인배상 2를 받아야 더 유리한 거지 피보험자가 된다는 건 유리하지 않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된다는 거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질문도 또 이런 질문이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가족 안정, 부부 안정, 김영 피보험자 외 1인 안정 이런 특약들은 모두 기피가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아닌 거죠. 운전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놓은 거예요. 범위만 정해놓은 거고 피보험 자동차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피, 운피, 승피는 사용 관리 중이만 되는 거고 승객으로서 그냥 승객으로서 타고만 있다면 무조건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간에 대해서 또 계속적인 설명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교재 133페이지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과실상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약관에서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어차피 오늘도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인배상원, 대인배상2, 무보험차 상해는 다 과실상계를 합니다. 자기 신체는 사고는 안 하죠. 상해보험이니까. 하지만 대인배상원, 대인배상2, 무보험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과실상계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대인배상원에서는 자배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최저 2천만 원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관계비를 준다 했습니다. 치료 관계비하고 간병비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하게 치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치간은 보장한다 그랬습니다. 대인배상1에서도 치간을 보장한대요. 대인배상2에서는 자 반가로 3번이 원칙입니다. 반가로 3번이 원칙이에요. 대인배상2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치간을 보장해 줍니다. 치간을 보장한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무보험차 상해 전부 치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단, 대인배상1에서는 치간을 보장해 주더라도 한도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인배상2는 무한이니까 치간을 무조건 하는 거고 보장해 주는 거고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치, 간, 최, 최저 사망보험금까지 보장해 놓은 거죠. 치, 간, 최,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23년도 1월 달에 특칙을 하나 더 만든 거죠. 22년도까지는 약관에 여기서 끝,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23년도 1월 달에 앞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23년도 1월 달에 4번이 늘어난 거죠. 치간을 보장해 주는 게 원칙인데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치간을 보장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이건 예외예요. 그러니까 왜 치간을 보장 안 해줍니까? 아, 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확기 때문에 그냥 따르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대상자들은 이 반가로 3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반가로 4번을 적용해요. 즉, 치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간은 보장해 줍니다. 간병비는 보장해 주는데 치는 보장을 안 해줘요. 치는 어떻게? 대인배상원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대인배상원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장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원칙,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적용 대상자는 대인배상원 초과되는 치료관계비는 보장 안 해준다. 그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정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간병비는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대상자가 되려면 12급 이하잖아요. 12급 이하니까 간병비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 또 거기에 또 틈새 시장을 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는 그 거기까지 생각하신 게 대단하시다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7세 미만자가 12급을 당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사고에서 7세 미만자가 12급이었을 때 간병비도 구상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실무를 오래 한 사람은 12급 이하는 간병비를 아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다.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뭐 살다 보면 한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구상하는 거는 치료비만 구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자면 치료관계비. 여러분 그 치간을 보장하는데 향후 치료비가 치료관계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죄송합니다. 문제풀이를 듣고 여기 참석하신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접어보겠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풀이를 듣고 참석을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저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이거 그림 띄워갖고 한 적 있어요. 문제풀이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도 여기 치료관계비에 들어갑니다. 이게 치료관계비예요. 호송, 약값, 직불치료비, 안경대, 향후 치료비 등등 뭐 입원료, 수술료, 첫 치료 등등 이건 당연히 치료관계비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치료관계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치료관계비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얘네들은 치료관계비지만 피해자한테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료관계비라고 해서 반드시 병원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한테 치료관계비지만 피해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치료관계비이기 때문에 전액보장, 치간을 보장한다 할 때 치료관계비 들어가잖아요. 전액보장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향후 치료비를 뭐 500만 원을 인정했다. 그러면 내 과실이 50%다. 그래서 25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향후 치료비 500만 원을 인정하면은 그거는 치료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간은 보장해주죠. 그래서 500만 원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그 어떤 합의금을 합의금을 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 총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상 만나면 합의할 수 있는 총알이 필요한데 대부분 요걸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면 뭐 달리 맞출 방법이 없는 거죠. 합의금을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향후 치료비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도 당연히 치료관계비에 들어가고 전액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전액 지급해 줍니다. 이런 내용 설명드렸고 자 이제 간단히 받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텐데 이거는 좀 지켜주자고요. 아 참 그리고 그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 우리 문제풀이 첫날 했던 거 진단서 의무화 있죠. 진단서 의무화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이 두 개는 모의고사 때 안 할 겁니다. 이 두 개는 안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1주차에 5시간인가 4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그거 보세요. 그냥 그거 보시고 모의고사 때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많으시는데 그 제 문제가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 문제가 나중에 그 출제할 때 그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선생님이 모의고사 했던 거를 좀 여러 개 내버리면은 이게
민원 같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일부러 안 할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제 모의고사를 보시고 박세훈이는 이런 거 모의고사 때 안 했네 하고 혹시 출제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 1주차 때 했던 걸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건 안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는 토요일 날 오전에 쓰지만 실제 수업, 시험에서는 우리가 4교시입니다. 4교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지만 처음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이해를 못할 텐데 4교시이기 때문에 4교시쯤 되면은 여러분들의 손은 더 이상 여러분들 게 아니야. 여러분들 통제를 벗어나. 자, 시험 보신 분.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쵸? 동의하시나요? 그쵸? 저도 물론 봤습니다, 시험을. 정말 그 손이 이렇게 진짜 중풍 뭐 금단현상 있는 것 이렇게 떨립니다. 이렇게 떨려요. 그럼 내가 저도 이제 14년도에 시험을 봤잖아요. 저도 14년도 신체 손해 사상 할 때 봤거든요. 정말 내가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썼어요. 너무 떨려서 힘드니까 이게 한 6시간 정도 썼다고 생각해 봐요. 손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글씨가 엉망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글씨를 잘 써도 글씨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 힘들어? 힘들어. 손이 떨려. 많이도 못 써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간결하면서 제발 예쁘게 쓰셔요. 예쁘게. 자,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저도 채점할 때 글씨가 날아가면 읽기가 싫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채점을 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제가 먹고 사니까 저는 합니다. 채점을 해요. 근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18 하면서 하죠. 18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채점하는 저기 사람은 저는 100명도 솔직히 채점할 때 벅찬데 그 사람은 3,000명 거를 채점해야 돼. 최소 3,000명. 그러면 한 사람당 10장 쓰잖아. 그럼 3만 장이야. 3만 장을 읽어야 돼. 읽고 싶겠어요? 아무리 돈 1,000만 원 준다 해도 읽고 싶겠냐고, 3만 장을. 예쁘게 쓰지 않으면 안 읽습니다. 전 장담하건데 안 읽는다고 봐요. 그냥 대충 보면. 왜? 아, 대충 본다고 여러분들이 항의할 거야? 항의 못 하잖아요. 그거 시험지 안 돌려주는 거, 안 돌려주죠. 지금도 안 돌려주죠.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을 해도 그 시험지 못 받아요. 내가 도대체 왜 몇 점인지를 못 받는다니까? 그냥 연구보관이에요. 비공개로.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뭐 발로 하진 않겠죠. 그 대신에. 대충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피드백이 안 되는데, 3만 장을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예쁘게 써야 돼. 그래서 여성분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쓰셔야 돼. 정말. 예쁘게. 그래서 글씨를 날라가면서 많이 쓰겠다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쓰면서 좀 정성 들여서 좀 알아볼 수 있게 쓴다. 예쁘라고.